뭐야? 아니 뭘 찍길래 옷차림이 어? 영상 만들려고 그냥 미소 찍고 있어. 아 근데 미치겠네. 어떡하냐. 이제 시작이구나. 어 더 이상 이러면 안 돼. 이제 비상사 때. 알고 있었구나. 난 맨날 약속 잡길래 까먹은 줄 알았어. 오늘부터 시발점이야. 시발점 뭐라고? 오늘부터 시작한다고. 근데 한 달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알지? 알아. 아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어. 아! 뭐? 진짜 그 말만 하지 말지. 아 이게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재미없는 핑계거든. 뭐가 재미있는 핑계는 뭔데? 차라리 그 닭가슴살 알러지 생겼다 그러지. 어, 근데 이런 것도 있어. 아이 진짜 아무거나 던져본 건데 이것도 어떻게 덥석 먹네. 에이. 아 아직 준비가 안 덜 됐네. 아니야 두 배로 열심히 할 거야. 하, 저번에 뭐라고 했더라? 뭐 여름에 20대 애들 뭐 몸매를 다 죽여버린다 뭐라고 했던 거 같은데. 안 늦었어 보여줄게. 아니 진짜 이제 끝났어. 이제 문자로만 받기로 했어. 뭔 소리야? 그 내가 귀화하고 지금 두 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축하 파티 하거든? 그래서 한 스무 번 한 것 같아. 아 근데 희한한 게 내가 임신했을 때 있잖아 그 두 달 동안 이렇게 배가 나오지 않았었어. 왜 지금이 그 어떻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줘? 아니 아, 지금 괜찮아 이렇게 그냥 나와도 돼? 괜찮아 나 어차피 뺄 거니까 이거 괜찮아. 그래? 그럼 내가 한번 봐볼게.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. 체크. 충분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깎아봤어? 아우. 아이고 진짜 진짜 골프기 싫지. 아 이게 진짜 뭐 삼겹살 육겹살. 아 그래서 이제 약속 끝난 거야? 확실히? 오빠도 끝났어. 나는 무슨 죄야? 여보야 우리 결혼했을 때 약속했잖아. 슬플 때도 같이 웃을 때도 같이 다이어트 할 때도 같이. 다이어트만은 듣지도 못했는데? 뭐야 솔직히 오빠 배 좀 봐봐. 너 산이랑 뭐가 달라? 아니 자기 스트레스를 왜 나한테 푸세요? 아 같이 만들자고 이모. 아니 내가 만들어는 줄게. 같이 해야 내가 동기부여 될 거 아니야. 무슨 동기부여? 그러니까 오빠가 멋있어지면 내가 불안하니까 나도 이뻐줘야지. 이런 동기부여? 아 나 멋있어지면 편한데. 같이 간다는 거지? 같이 해주세요 해봐. 하자.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지. 아, 나 영상 아직 안 찍었어 근데. 아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바로 시작하는 거지. 아 나중에 이렇게 후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그런 거. 아 지금 그 정도만 찍어도 돼. 아니 오늘 한다고 갑자기 빠지지 않아 드라마틱하게. 지금 마음 먹었으니까 지금 바로 일단 출발해야지. 아 혼자 해. 아 알았어 알았어. 빨리 나와. 아 진짜 하지 마. 아 원래 하던 거잖아. 어 금치키 옛날 생각나면 와 나 그때 어떻게 3개월 만에 30kg 뺐지? 동기부여가 와. 있었지. 자기 그대로 가다가는 이제 일 끊긴다. 근데 이게 동기부여보다 협박인 것 같아. 내가 협박을 했다고? 아니 그냥 세상이 지금 길이 훨씬 짧아서 조금 좋아 기분이. 그래. 30kg 아니라 한 말해봐. 근데 5kg는 돼야 돼. 지금 비웃었던 거야 지금? 10kg 빼야 되잖아 뭘 또 5kg야. 10kg면 나 날라가. 나를 일아야? 잃어버려. 아무튼 현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매일 헬스장으로 앞으로 출근이야. 아 어, 이제 지옥 시작이구나. 시간이 한 달이나 미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빡시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빡치게만 하지 마. 다른 건 괜찮아. 이런 식으로 어?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협박하면 저 못해요. 왜? 입 꽉 깨물고 열심히 한다면서요. 할 건데 근데 사람이 갈 수 있게 운동시키라고. 그래 20대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줌마들은 조금 하기 힘들지. 파이어! 갑자기 힘이 나네.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해줘. 알았어. 근데 여보 나는 동기부여가 별로 없잖아. 있지 왜 없어. 20대 아가씨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. 내가 자기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. 빚이 돈 달라고?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고마워하라고 감사하라고. 스파시바 와우 스파시바 웨리마치. 발음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.
일단 얼마나 몸이 좀 망가졌는지 기초 체력부터 한번 테스트 먼저 해볼게. 네. 준비하고 10개야. 10개 땡긴다. 아 벌써부터 알았어. 그런 거 하지 마. 알았지. 시작. 하나. 자, 둘. 자, 셋. 나쁘지 않은데? 자, 넷. 빨라. 좋아. 다섯. 자, 여섯. 자, 일곱. 자, 여덟. 자, 아홉. 나이스. 23초. 아직 죽지 않았는데? 오. 뒤질 것 같아. 아 괜찮지. 다리가 하는... 길어가지고 메뚜기처럼 탁탁탁탁.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네. 좋아. 자 바로 서킷 두 번째. 자 20초 쉬고 다음 운동. 그래 이렇게 말이 없어야 힘들다는 뜻이야. 재밌지. 그래 이렇게 목소리도 안 나와야 돼. 넷. 다섯. 엉덩이 더 빼. 여섯. 아니야. 괜찮아? 아니. 나 20대 아니라 40대 된 것 같아. 다리 안 움직여. 안 움직여 다리가? 어떡하냐? 이따가 쇼핑 가려고 그랬는데. 우리 쇼핑 가? 아 근데 자기 힘들어서 안 되겠다. 다리 아파서. 못 움직이기 때문에 쉬어 집에서. 아 근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봐야지, 그치? 야 시부님 엄마한테 갑자기 한 세트 가자, 괜찮아. 네 여보 지금 쇼핑할 때 미디엄 사이즈 사면 안 맞겠지? 라지 사야지. 아 근데 라지 사면 한 달 뒤에 살 빼잖아.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뭐? 아니 아직 빼지도 않는 살을 왜 지금 사시고 걱정 못하고 있냐고. 라지 살까? 그래 미디움은 20대들이 입으니까 그냥 라지 사. 아, 미디움 사자? 한 세트? 오케이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어때? 살 빠진 것 같아. 배고파. 그래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치? 그래 자 내가 먹을 쓰는 거 오, 지금 어디다가 손을 대는 거야? 배고파. 알았어, 그러면. 그렇지. 오빠도 골라. 사줄게. 아, BTB. BTB? 나는. 손마가지를 잘리기 싫으면 그거 내려놔. 아, 나? 5, 4. 그거 두 개 사자. 그래, 같이 하자. 아, 근데 그것만 먹으면 배고플 것 같은데. 내 살 안으로 배부르게 해줄게. 걱정 마. 이것도 시작이구나, 진짜. This is Sparta!